현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테이블 정보를 어떤 포맷으로 구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 데이터에서는 이전에 연구된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유사한 조건인 코코드 2.0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코코드 2.0 데이터셋 중에서 답변이 테이블 안에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그 답이 단답형인 경우만 추출을 하여 사용을 했고, 약 1만 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8대 1대 1의 비율로 습 검증 평가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사전 학습하는 테이블 데이터의 포맷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이블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때 행은 중괄호로 구분을 하였고, 각 행에서 헤더 값과 정보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 기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룰을 적용을 해서 테이블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경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포맷으로 바꾸는 해당 그림과 같은 방법을 저희는 단순 테이블 포맷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테이블 구조가 거의 유사하게 텍스트로 바뀌는 방법이고, 다음에 소개될 포맷 대비 변경 길이가 짧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열의 정보는 가장 처음에 있는 기준 열의 정보와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제에서 보면 방송 시간이 평일 저녁 7시 20분이라는 정보는 가장 앞에 있는 방송 채널이 SBS라는 정보와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연관도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변경된 텍스트의 길이가 짧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한 포맷은 헤더 값뿐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열, 즉 기준 열이 되는 정보를 함께 물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저희는 연관 테이블 포맷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 정보는 헤더와 기준 열의 정보를 가까이 가지고 있어서 연관관계를 더욱 잘 파악할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헤더 값과 기준 열 정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테이블 정보를 입력을 할때 시퀀스 랭스가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예에서도 보시면 행이 세 개밖에 열이 3개밖에 없는데 지금 방송 채널 SBS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 어네이두 개의 포맷 중에서 어떤 포맷이 테이블을 이해하는 데더 좋은가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가장 밑에 두 개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전 학습 데이터를 두 개의 포맷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단순 테이블 포맷의 경우가 연관 테이블 포맷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 포맷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테이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값이 헤더 정보와 첫 번째 열과 결합된 정보가 더욱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테이블 연구에서 사용하던 타파스를 활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실험은 미세 조정 데이터가 코코드 2.0 데이터 약 1만 개의 데이터로만 실험을 했을 경우이고, 미세 조정 데이터셋을 늘렸을 경우에 성능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키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난이도에 따라서 5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데이터셋 약 7만 건을 구성을 했는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레벨 1에서 5까지로 차별을 두어서 질문셋을 만들었습니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팀의 승점은 얼마야라고 해서 기준열이 아닌 열의 정보값을 묻는 방법이고, 레벨 2는 기준열이 아닌 열을 조건으로 다른 열의 정보값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점 3점인 팀의 골득실은 얼마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레벨 3의 질문은 기준열 이외의 열을 갖고 기준열을 찾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점 6점인 팀은 라고 했을 때 포르투갈이라는 기준열에 있는 정답이 나와야 되는 질문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벨 4의 질문 방식은 문장을 변형한 문장을 적용한 질문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표에서는 승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질문을 보면 획득한 점수를 알려주세요와 같이 승점을 획득한 점수로 변경을 하였고 어미를 물음표가 아닌 알려주세요의 높임말을 써서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벨 5의 질문 방식은 표에서 알 수 있는 순위, 랭킹, 오더링, 연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점이 가장 낮은 팀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레벨로 7만 건의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것을 적용을 하였을 때 기존의 동일한 코커드 2.0 데이터셋에서 10점 후반대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테이블 관련 질문 셋을 만들 때 코커드에서 만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던 방식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의 연구 방법이 연산 또는 오더링에서는 성능에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레벨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산 관련해서는.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테이블 지뢰인단 모델에서 테이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테이블 데이터 포맷 변경 방법을 제안을 드렸고요. 테이블 지뢰인단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미세조정 데이터의 셋의 구성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테이블 연산에서도 성능을 낼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할 생각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